참회란 무엇인가? 참회에 있어서 참은 먼저 지은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고, 해는 지나간 일을 고쳐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닦는 것이다. 심지광경에 말하기를 만일 죄를 숨기면 죄가 증장하고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면 죄가 소멸한다 라고 하였다. 또 업보차별경에 말하기를 만약 어떤 중생이 무고한 중죄를 짓고 이미 깊이 자책하고 참회하고 나서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능히 근본 죄를 벗는다 라고 하였다. 참회에는 이참과 사참이 있다. 이참은 참회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염하면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서리와 이슬 같아서 지혜의 햇빛에 능히 녹아 없어지는 것과 같이 됨을 말한다. 또 사참은 자기가 몸이나 입으로 뜻으로 행한 일 중에서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서 예배하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불보살 명호를 부르면서 지성껏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 그 지은 업이 소멸됨을 말한다.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허공의 마음을 가지고 허공에 합하더라도 또한 허공이란 헤아림 없어야 비로소 서로 갚을 것 없는 것을 갚은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죄와 죄를 느끼는 마음과 참회한다는 생각까지 모두 없는 무념이 되어야 또한 진정한 참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참회법은 이성의 자각에서 지난날의 감성과 본능에 지배되어 온갖 죄악을 범한 것을 뉘우치고 깨끗이 씻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정신혁명과 정신혁명과 인격적 개조를 뜻하는 것이다. 이 책에 108참회문이 있지만 여기 십선해항을 보면 살생중재 지심 참회하옵니다. 자비공덕 금일 성취하게 하여지이다. 투도중재 지심 참회하옵니다. 이행공덕 금일 성취하게 하여지이다. 사음중재 지심 참회하옵니다. 정렬 공덕 금일 성취하게 하여지이다. 망어 중재 지심 참회하옵니다. 증어 공덕 금일 성취하게 하여지이다. 양설 중재 지심 참회하옵니다. 화합 공덕 금일 성취하게 하여지이다. 악구 중재 지심 참회하옵니다. 애어 공덕 금일 성취하게 하여지이다. 탐심 중재 지심 참회하옵니다. 보시 공덕 금일 성취하게 하여지이다. 진심 중재 지심 참회하옵니다. 환희 공덕 금일 성취하게 하여지이다. 지심 중재 지심 참회하옵니다. 지혜 공덕 금일 성취하게 하여지이다.
이와 같이 십선회향을 하였으니 이는 곧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참다운 참회라고 하겠습니다.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나무아미타불.